지음 문장도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좌지문 우해석할 때는 여기에다가 뭐 어떤 뭐 여러분들 각자 개인적으로 여기에 있는 어휘가 어려우면 어휘 좀 어려운 어휘 같은 거 이렇게 한 우리말 쪽에다가 표시해라 했어요. 우리말 쪽에 표시하라 했고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문법적으로 주의해야 될 내용들 뭐 여기에 시제가 뭐다 어떤 시제를 선택했다 뭐 관계사를 사용했다면 관계사 뭐를 사용했고 뭐로 바꿔 쓸 수 있고 생략할 수 있고 없고 이런 것들은 이쪽에다가 되도록이면 필기해 두시라고 했습니다. 자, 제목은 A Noisy Neighbor 뭐 시끄러운 이웃이겠죠. 그래서 I was resting 나 쉬고 있는 중이었다 라고 했고요. Where에 대한 대답이죠. 어디에서 On my couch에서 그 다음에 When에 대한 대답이죠. 언제 After a long day 그래서 긴 하루가 지난 후에 소파 위에서 쉬고 있는 중이었다고 얘기하고 있고요. 아, 뭐 문법적으로 특별한 건 없습니다. 여기에 과거 진행형이 나와서 뭐뭐 하고 있는 중이었었다 라는 표현을 하고 있고요. 쉬고 있는 중이었었다 뭐 쓸데없는 것도 좀 없애야 되겠네. 예, distract 하는 것들은 다 없었습니다. 과거 진행형 쉬다가 rest인데 쉬는 중이라는 현재 문사 사용해서 쉬는 중이었다 그 다음에 뭐 소파 위에서니까 전치사 on 썼고요. 그 다음에 after long day 했고요. 예, 그 다음에 뭐 helping needy people all day is not easy but it gives me joy. 윗 문장에서 어휘적으로 어떤 게 하나 보이냐면 long이라는 말이 보이는데요. 뭐 하루가 어떨 때는 뭐 24시간 됐다가 어떨 때는 뭐 48시간 됐다가 이렇게 되지 않잖아요. 항상 24시간인데 여기에 하루가 좀 길게 느껴졌다는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하루가 어땠었다 좀 뭐 실제로 시간의 길이가 길어졌다는 얘기가 아니고 이 long이 담고 있는 의미는 뭐 hard라든지 힘든 하루를 보냈다라는 의미적으로 힘든 하루를 보냈다라는 얘기를 뭐 hard라는 단어 대신에 long을 사용했습니다. 긴 하루가 지난 후에 쉬고 있었다는 얘기는 실제로 뭐 하루의 길이가 딴 날보다 길어졌다는 얘기가 아니고 힘든 하루였다라는 얘기 내용적으로 힘든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고요. 그럼 힘든 하루였다는 것을 다음 문장에서 내용적으로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하는 일이 보니까 이런 일을 하는 모양이죠. Helping needy people all day 그래서 하루 종일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돕는 것은 쉽지 않지만 했습니다. 그 다음에 but이 나왔어요. It gives me joy. 하지만 그것이 나에게 기쁨을 준다. 그러니까 힘들지만 보람 있는 일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문법적으로 우리가 살펴봐야 할 것은 이 형태죠. 단어의 형태. 그래서 이번 위에는 똑같은 ing가 얘를 보고는 현재 분사라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여기 있는 ing를 보고는 동명사라 그러죠. 그래서 어떤 동사에 ing를 붙이면 뭐 제가 뭐 그 중학생이나 초등학생들한테 야 동사에 하다시에 ing 붙이면 뭐가 몇 가지 뜻이 될 수 있어 뭐뭐 하는 중인이 될 수 있고 뭐뭐 하는 것이 될 수도 있다 라고 얘기하는데 뭐뭐 하는 여러분 이제 고등학생이니까 뭐뭐 하는 중인이란 뜻일 때 문법적으로 현재 분사라고 하는 거고요 뭐뭐 하는 것이라는 의미로 쓰였을 때는 동명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현재 분사고요 나는 쉬는 중이었다 라고 하고 있으니까 여기서는 돕는 것이니까 얘는 현재 분사 얘는 동명사고요 뭐 요 녀석 같은 경우에는 다른 형태로 변화할 수가 없지만 이 경우에는 얘 대신에 뭘 써도 상관없다 to help를 써도 상관없죠 돕는 것이라는 의미가 똑같이 전달되니까 to help needy people all day is not easy 그래서 동사의 형태에 대해서 선생님 많이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helping이나 to help가 가능하고 그리고 또 이게 이제 지금 이제 또 한 가지 더 문법적으로 보면 이 부분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주어예요. 그 다음에 is not easy 동사가 나오는데 주어 부분이 이렇게 길잖아요. 그래서 영어에서는 주어 부분이 긴 거 별로 안 좋아하죠. 그래서 요거하고 똑같은 표현은 뭐하고 같다 가짜 주어를 써서 이 자리에다가 짧은 it을 대체로 집어넣고 대신해서 집어넣고 is not easy 한 다음에 to help 이런 식으로 해도 같은 의미가 전달될 겁니다. It is not easy to help needy people all day 이렇게 해서 가주어 진주어 구문으로도 같은 표현이 가능하다는 거고요. 어휘적으로 뭐 needy가 뭐 어려움에 처한 도움이 필요한 이런 뜻이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그 동명사 주어를 단수 취급해야 된다는 문법도 알아두셔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 말은 여기에 are not easy가 되면 안 되고 동명사 주어는 단수 취급 안만 길어봤자 it하고 똑같은 문법적 행동을 하기 때문에 it are가 아니고 여기에 is가 오는 거 당연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it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 it은 뭐 대신 왔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대신 왔죠. 그래서 이거는 인칭 대명사고요. Helping needy people all day gives me joy의 뜻이죠. 도움이 필요한 사람 하루 종일 도와주는 것이 나에게 뭐를 준다? 기쁨을 준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지칭찾기 방금 설명드린 거예요. 여기에 it이 가리키는 것은 우리말 의미로 보면 요거 대신 왔고 영어로는 Helping needy people all day 대신에 it이 왔다는 거. Helping needy people all day gives me joy. 됐습니까? 뭐그 외에 뭐 not easy의 같은 말은 hard다 이런 건 알고 계시죠? Helping needy people all day is hard, but it gives me joy. 아까 전에 이게 hard, long이 hard의 의미라고 왔으니까 요거 not easy가 hard하고 같은 의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왜뭐왜긴 하루라고 얘기하는지 뭐 이런 일을 했기 때문에 하지만 자기는 그러한 일에서 보람을 느끼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게 여러분들 3과 전체적으로 아직 안 했겠지만, 뭐, 이거 오늘 뭐 전체적으로 해석은 우리가 해볼 거니까, 이 사람이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돕는데 보람을 느끼는데, 지금 이제 뭐, 간략하게 내용을 소개하면, 뭐, 위층 사람이 막 층간소음을 엄청나게 일으켜갖고, 이 사람이 쉬고 있는데 시끄러워갖고 막 짜증나가지고, 관리인한테 전화해갖고, 아, 우리 윗사람 너무 시끄러워. 좀 조용히 좀 해주세요. 막 이랬습니다. 근데, 그래도 계속해서 그 시끄러운 게안 없어지고 계속 시끄럽게 하니까 빡쳐가지고 이 사람 왜 이렇게 개념 없는 거야? 막 이렇게 막 짜증 막 냅니다. 짜증 내다가 아, 이 사람 슬리퍼를 신기면은 좀 조용하겠다 싶어갖고 자기 집에 뭐 샀는데 안 쓰는 다이소에서 사진 않았지만 어쨌든 슬리퍼가 있어가지고 이거 선물해주면 그래도 신고 다니면 좀 조용해지겠지 이러면서 그걸 들고 갑니다. 들고 갔더니 알고 봤더니 이 사람이 휠체어에 의존해서 살아야 되는 그러니까 좀 걷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윗사람이 결국은 저 위층에 사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 거야? 윗집에 사는 사람도 needy person이었던 거죠. 도움이 필요한 사람인 거죠. 그래서 그동안 짜증 뭐 그쯤에서 이제 글은 끝나는데 그 뒤에 이어질 뭐 글을 우리가 상상해 보면 그래서 뭐그 사람한테 매우 미안함을 느꼈다. 뭐 사정을 알지도 못하고 내가 뭐 너무 화를 냈다. 뭐 이런 식의 그 전체 글입니다. 그러니까 아직은 지금 모르는 거예요. 지금 쉬고 있어. 힘든 하루에서 일을 끝내고 와서 쉬고 있습니다. 오케이. 그다음에 뭐그 글의 호흡은 요렇게 뭐 여기서 하나 끝나는 거죠. 롱 데이였고 쉬고 있었고. 근데 나는 이제 힘든 일을 했지만 나는 보람을 느낀다라는 얘기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어떤 말로 시작되느냐? suddenly란 말로 시작되죠. 그러니까 suddenly라 같은 말이 나오면 이제 이제 갑작스럽게 뭔가 여기서부터 이제 새로운 토막이 시작되는 겁니다. 전체 그래서 새로운 패러그래프 단락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요 문장 같은 경우에는 전달하는 내용이 뭐 하루 종일 도와주는 게 쉽지는 않지만 나에게 기쁨을 준다는 게 전체적으로 자신에 대한 팩트잖아, 팩트. 그래서 여기에 선택된 시제는 전부 다 이렇게 현재 시제예요, 현재 시제. 됐습니까? 근데 이제 갑자기란 말이 나왔으니까 뭐 그다음부터는 다시 과거 시제겠죠. 됐습니까? 그다음 여기 쉬고 있는 중이었다도 뭐 과거 시제가 선택된 거고요. 이거는 자신에 대한 어떤 사실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얘기하는 팩트니까 요 부분만 지금 현재 시제 돼 있고요. 다시 과거 시제가 될 수밖에 없죠. 다음 문장은 Suddenly the terrible noise from the apartment above started again 이라는 문장입니다. 그래서 갑자기 뭐 전체적으로 끊어 읽기 해보면 이렇게 될 거고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암만 길어봤자 이시죠. 그것이 다시 시작됐다라는 말입니다. The terrible noise from the apartment above. The apartment above가 위층에 있는 above의 뜻이 뭐그 under의 반대말 below 이런 거. 왜 반대말은 below입니다. 반대말은 below. 그래서 위에 위 아래층이 아니고 위층이니까 여기 below 말고 above가 와야 될 거고요. 그래서 여기에 terrible이라는 단어를 넣어서 이 사람이 어떤 감정을 느끼게 된다라는 것도 알수 있죠. 지금 끔찍한 소리니까. 그래서 위층에서부터 오는 끔찍한 소리가 started 시작되었는데 여기에 again이라는 말을 넣음으로써
이게 한두 번 있었던 일이 아님을 밝히고 있습니다. 다시 시작됐다. 그 전에도 이런 일이 있었는데 또 이런 일이 생겼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죠. 어게인이 뭐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 사람이 이 다음에 막 짜증내고 화내는 걸 뒷받침시켜줍니다. 어게인이라는 간단한 단어를 사용해서 또다시 시작되었어. 그러니까 층간소음이 다시 시작됐다. 오케이.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이 짜증나니까 그 뒤에 있는 내용들 보니까 그 다음에 있는 문장의 내용 우리말 먼저 살펴보면요, 몇몇 생각 없고 무자비한 엄마들이 자녀들에게 집안에서 자전거와 스케이트보드를 타게 했다란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었고 나는 위층에서 뭔가 일어나고 있다, 지금까지 요렇게 한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다고 상상했던 얘기는 위층 엄마도 어떨 것 같고 이렇고 이런 엄마일 것 같다라는 얘기를, 그러니까 마음속으로 만나보지도 않고 미리 그냥 자기 마음대로 선입견을 가지는 거죠. 아, 위층 아줌마 생각 없고 아무래도 뭐 무자비한이라고 해석되어 있는데 별로 마음에 안 드네요. 무자비한보다는 뭐 사력 입지 못한이라고 좀 고쳐주세요. 뭐 인터넷 내가 다 만들 수 없어서 인터넷을 긁어왔는데요. 사력 입지 않은. 무자비한 거는 뭐 좀 잔인한 것 같은 느낌. 사력 입지 않은 이라는 단어. 이게 inconsiderate입니다. 사력 입지 않은. 엄마들이 자녀에게 집안에서 집안에 자전거와 스케이트볼 타게 했었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고, 그 다음에 나는 위층에서 뭔가 일어나고 있다고 상상했던 거는 위층에도 위층 엄마가 생각 없고 사력 입지 않아서 야 니도 뭐 집에서 타도 돼? 라고 했었을 것 같다라고 자기가 추측하고 있다는 얘기죠. 자, 일단 전체적으로 끊어읽기 해보고 자세한 내용들 보면 요렇게 될 거고, I had heard that some thoughtless inconsiderate mothers let their children ride bicycles and skateboards 어디서? Inside their homes these days. And I imagined what was going on up there. Up there가 아까 얘기했던 뭐 the apartment above를 얘기하는 거죠. 위층, 위에 있는 아파트 위층. 자, 문법적으로 조금 생각할 게 좀 많고 어휘적으로도 중요하고요. 출제 빈도가 높을 수 있는 어떤 문장입니다. 일단 우리가 먼저 볼 것은 여기에 시제를 먼저 볼 건데요. 여기에선 들었다는 표현을 이렇게 표현했죠. 그쵸? 그 다음에 이 let은 몇 번째 let이냐면 이 과거형입니다. 과거.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had 플러스 pp를 우리가 뭐라 그러고 과거 완료라고 하죠. 과거 완료. 그 다음에 이 let은 과거 시제고요. 나머지 애들은 계속해서 무슨 시제가 됐을 거냐면 여기도 과거고 여기도 과거입니다. 여러분들 시험지 이번에 쳤던 것들 선생님이 분석해 보니까 이거 시험 문제 냈더군요. 이거 그쵸? 그러니까 왜 이 시제를 선택해야 됐는지를 뭐 써라 뭐 이런 식으로 문제를 냈던데요. 자, 전체적으로 이 문장을 해석해 보면 내가 들어봤는데, 들어봤는데 뭐라고 어떤 생각 없고 사력 입지 못한 엄마들이 내버려 둔다는 얘기를 들었대요. 누가 뭐 하도록? 아이들이 ride bicycles and skateboard inside their homes these days 한다는 얘기를 들었고, 그리고 내가 상상했다. What was going on up there? 위층에서 무슨 일이 생기고 있는지를 상상해 봤다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엄마들이 내버려 두고 그 다음에 내가 상상하는 거에 시제가 과거야. 얘들이 과거야. 그러면 내가 들었던 것은 이 사람들이 이런 행동 뭐 그 이전에 했던 걸 얘기하는 거니까, 내가 여기에 상상했던 게 과거니까 내가 들어본 건 상상하기 전부, 그러니까 뭔가를 상상하려 그러면 뭔 얘기를 들어봤어야지 그걸 가지고 상상을 할 거 아니야. 상상했다가 과거니까 내가 들어본 건 내가 상상하기보다 더 이전에 한 행동이니까, 그래서 과거보다 더 과거의 형태 had heard를 쓴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동사의 구성이 내가 들어본 적이 있다라는 얘기를 왜 이렇게 구성했냐, 상상했던 게 과거니까 그거보다 더 이전에 들어본 걸 근거로 해서 상상했을 거니까 여기는 과거보다 더 과거, 얘는 과거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 뭐 that은 뭐 살짝 하면 되겠죠. that은 완벽한 문장을 겉만드는 뜻이죠. 그래서 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완벽한 문장입니다. these days까지가. 그래서 몇몇 생각 없고 사력 입지 못한 엄마들이 그들의 아이들이 뭐 집에서 요즘에 타기도록 내버려 둔다라. 완벽한 문장을 뭐 만드는 뜻이라서 겉 만드는 뜻이라서 뭐 할 수 있다? 생략할 수 있다.
그리고 what 같은 것은 what이나 which 같은 것들은 언감생심 이 자리에 올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이 자리에 선택지는 that과 생략입니다. what 같은 건안 돼요. 완벽한 문장을 겉만드는 데시고요. 그 다음에 뭐 thoughtless의 반대말은 thoughtful이겠죠. 생각이 많은 이라는 thoughtful이고요. 생각 없는 thoughtless. 보통 이제 이런 게 붙으면 뭐뭐가 없는이죠. homeless 하면 집 없는, useless 하면 쓸모없는, thoughtless 하면 생각 없는이고요. 자, 그 다음에 얘는 어휘적으로 매우 중요한데요. 왜 중요하냐? consider부터 먼저 설명했어요. consider. consider가 고려하다라는 뜻입니다. 고려하다. 심각하게 생각하다. 있습니까? 그러면 얘의 형용사형이 두 가지가 있어요. 얘의 형용사형이 뭐가 있냐면 여기에 있는 considerate가 있고요. considerate가 있고 그 다음에 considerable도 형용사입니다. considerate, considerable 둘다 consider로부터 나온 형용사인데요. considerate는 사려 깊은이라는 뜻이야. 근데 considerable은 상당한이란 뜻입니다. 상당한, 엄청난. 그러니까 이 자리에다가 inconsiderable 이딴 걸 넣어놓고 맞냐 틀렸냐 물어볼 수가 있어. inconsiderable 이딴 거 오면 안 됩니다. 비슷하게 뭐 앞에 뭐 consi 이런 거 있으니까 뭐 considerate 하고 considerable 하고 뭐 그게 그거니 하면 안 돼요. 이 자리에 어휘 단어 엉뚱하게 inconsiderable 같은 거 오면 안 됩니다. 그리고 또 당연히 considerate도 올수 없고요. considerate가 오면 thoughtless의 반대말이 돼 버리기 때문에 생각 없고 사려 깊은 이라는 뜻이 돼 버리겠죠. 그러니까 인도 있어서 그냥 considerate가 아니고 inconsiderate에서 thoughtless하고 같은 의미가 되는 thoughtless하고 inconsiderate하고 같은 의미의 단어입니다. 생각 없고 사려 깊지 못 생각 없는 게 사려 깊지 못한 거니까. 그래서 여기 in이 없는 형태는 틀렸다라는 거, 그리고 considerable이나 inconsiderable 같은 단어는 못 옵니다. 상당하니 아니고 사려 깊지 않으니 와야 되니까. 그 다음에 또 문법적으로 볼게. 이번에는 let a 동사 원형이죠. a가 뭐뭐 하도록 내버려두다.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 이제 ride의 형태가 다른 형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to ride도 안 되고 riding도 아니고 과거형 road나 pp형 ridden 이딴 거다안 되고요. 빼박 요거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let a 동사 원형이라고 사역 동사 뒤에 이게 오형식이라는 문법에서 배웠어요. 오형식 중에서 a가 뭐뭐 하도록 내버려두다라는 표현을 let을 사용하면 let a 하고 이 자리에는 얘가 이 행동을 하는 경우 반드시 동사의 원형밖에 안 된다는 거. 그러니까 오케이. 근데 이 문제를 살짝 바꿔놓을 수도 있어요. 본문하고 조금 다르게 let 대신에 let하고 똑같은 의미가 뭐가 있냐면 allow가 있어요. allow 뭐 시제를 맞추고 싶으면 과거니까 allowed. 이 자리에 let 대신에 allowed가 있으면 그때는 반드시 그냥 ride가 아니고 뭐가 돼야 된다? to ride가 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allow는 let과는 달리 사역동사가 아니기 때문에 allow a to do를 써야 됩니다. a가 뭐뭐 하도록 내버려 두다라는 표현으로 let a do allow a to do입니다. 만약에 똑같은 의미로 let이 아니고 allowed라면 to ride가 돼야 된다는 거. 그래서 mothers allowed their children to ride. 요런 문법까지 정리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똑같은 의미를 어떨 때는 ride를 써야 되고 어떨 때는 to ride를 써야 되는지. 지금은 사역동사 뒤에 목적어가 하는 행동을 동사 원형으로 해야 되는 make, have, let이라고 들어봤을 거예요. 사역동사. 사역동사 뒤에 목적어가 하는 행동은 동사 원형이지만 같은 의미로 allowed를 썼을 때는 allow a to do, want a to do를 써야 된다. 오케이. 그 다음에 I imagined what was going on. What은 뭐 여러분들 뭐 중간고사 칠때 많이 달았잖아요. 이 what이 둘중 뭐냐? 그래서 얘는 the thing that으로 바꿔 쓸수 있다 없다? 바꿔 쓸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얘는 뭐의 what이다? 의문사의 what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that이라든지 the thing that 같은 거, which 같은 거, 다른 거 전부 다안 됩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라는 간접 의문문입니다. 전체적으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상상했다.
뭐 여기 해석은 난 위층에서 뭔가 일어나고 있다고 상상했다 이렇게 됐는데 나는 상상했다. Up there, 위층, up there가 위층에서로 해석됐고요. What was going on?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중이었는지를 상상했다. 무슨 일이 있을까? 얘들이 뭐 스케이트보드 타고 있나? 자전거 타고 있나? 이런 걸 상상해 봤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어순을 주의하셔야 됩니다. What was going on의 어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었는지라는 것을 상상해 봤다. 요런 것들 쭉 정리하자면 여기에 왜 had heard냐 상상했다가 과거니까 상상하려면 그 전에 뭔가를 들었어야 되니까 imagined가 과거니까 들었다는 표현은 과거보다 더 과거의 형태를 취했고요 그 다음에 let a do인데 똑같은 표현을 allow를 쓰면 allowed a to do가 된다라는 거 a가 뭐뭐 하도록 내버려두다 let a do allow a to do 뭐 그런 것들이 보입니다. What에 대한 얘기, 의문사,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라는 것을 상상했다. 그러니까 뭐 상상했던 얘기는 내용으로 다시 보면 저 위에 뭐 여기에 뭐 자전거 애들이 자전거 타고 있는데 이 위층 엄마도 thoughtless하고 inconsiderate해서 그런 걸 그냥 let 해두는구나, 내버려 두는구나라는 생각을 했던 얘기입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니까 이러니까 이제 뭐 이렇게 항의를 하는 거죠. 그래서 I picked up the intercom. 내가 인터컴을 집어들었고, 그다음에 to call the apartment manager again. again이란 말을 또 붙였죠, 여기도. 이게 한두 번 있던 일이 아니라는 사실을 간단한 again이란 단어. 한두 번 있던 일이 아니야. 또 이런 일이 생겨서 또 전화해봤어, 이 말이죠. 인터컴을 pick up 들었다. pick up 하면 뭐 집어드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to call 왜이 형태로 되어 있느냐 뭐뭐 하기 위하여잖아요 뭐뭐 하기 위하여 전화하다라는 말에 call을 to를 붙여서 뭐 동사 앞에 to를 붙이면 뭐좀뭐뭐 초등학교나 중학교 1학년 학생들한테는 뭐네 가지 뜻이 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뭐 전화하는 것이 될 수도 있고 전화하기 위하여가 될 수도 있고 전화하기 위한이 될 수도 있고 전화 해서 이렇게 될수 있어요. 뭐뭐 하는 것, 뭐뭐 하기 위하여, 뭐뭐 하기 위한, 뭐뭐 해서 중에서 뭐뭐 하기 위하여죠. 뭐뭐 하기 위하여. 오케이. 그래서 중학교 때 이제 뭐뭐 하기 위하여일 때 이거를 좀더 구체적으로 뭐라고 했냐? 뭐뭐 하기 위하여라고 해석도 하는 경우에 의도를 나타내는 to 부정사의 부사적 용법이라고 했습니다. 부사적 용법인 이유는 이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why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기 때문에 부사적 용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 picked up the phone 했니? 왜 picked up the intercom 했니? To call the apartment manager 하기 위하여. 그래서 why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기 때문에 뭐뭐 하기 위하여라고 해석되는 경우에 부사적인 용법이 to 부정사가 부사처럼 사용됐다. 그리고요 이제 뭐뭐 하기 위하여일 때 이때만 다른 to 부정사는 이게 안 되는데 뭐뭐 하기 위하여라는 의도를 나타내는 to 부정사만 여기에다가 뭘 써도 상관없다. in, or나 또는 so, as를 쓸 수가 있고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최근에 모두 배웠냐면요. 이거를 지금은 to 부정사 군대 똑같은 의미로 뭐 절로 바꿔 쓰는 방법도 배웠어요. 그래서 이걸 절로 바꾸면 주어 동사를 넣으면 이거 뭐뭐 하기 위하여라는 절은 뭐였습니까? So that I called였죠. So that to call the apartment manager again은 to call 부분을 절로 바꾸면 so that I called로 바꿔서도 됩니다. So that I called the apartment manager again. So that 주어 동사는 누가 뭐뭐 하기 위하여란 뜻으로써 같은 의미가 전달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I picked up the intercom so that I called. I가 called 하기 위하여.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뭐 항의했겠죠. 아, 우리 위층 사람.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뭐 아파트먼트 매니저의 반응도 또 이런 일이 생겼어요. 이런 반응입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May I help you? The manager said his voice seemed impatient.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뭐 도와드릴까요? 했고요. He는 뭐 the apartment manager가 당연할 거고요. 그래서 his voice seemed impatient. 자, 여기서는 여러분들 가만 보고 어휘적으로 뭐가 자꾸 보이는데요. 아까 전에 considerate는 뭐였는데 considerate는 사려 깊은이었죠. 근데 여기다 뭐 붙여서 반대말 만들었습니까? in 붙였죠. inconsiderate에서 사려 깊지 않은 됐는데요. 여기에 이번엔 impatient가 보입니다. impatient. 그럼 impatient의 반대말은 당연히 뭐겠다? patient겠죠. patient.
있습니까? 그리고 이 patient란 단어는 좀 조심해야 될 어휘에 속합니다. patient의 뜻은 참을성 있는 이란 뜻이고요. 그 다음에 얘가 명사로도 사용되는데 그때는 또 환자란 뜻도 있습니다. 환자. patient는 참을성 있는 이라는 형용사 또는 명사로서 환자. 있습니까? 근데 지금 이제 이 문장이 하고 싶은 얘기가 그의 목소리가 어떻게 보였다? 참을성 없는 듯, 참을성, 그러니까 좀 짜증난 듯 이런 뜻인 거죠. 짜증난 듯 들렸다. 참을성 없어진 듯 들렸다. 이런 얘기를 전달하고 싶으니까 patient의 반대말인 impatient가 맞습니다. 있습니까? 여러분들 학교 선생님들이 뭐 이거 같은 말 반대말 이런 거 알려주면 그런 거는 얼른 고맙습니다 하면서 적어두세요. 나중에 문제에서 이걸 살짝 바꿔놓겠다 이런 얘기니까 뭐 impatient 동의 한번 찾아볼까요? 일단 여러분 이거 글씨가 잘안 몰래나? annoyed 만나본 적 있을 거야. annoyed, annoyed, seemed annoyed 해도 되고요. annoyed 이 중에서 여러분들이 알아둬야, 여러분들 고1이니까 알아둬야 될 단어는 intolerant, 이거는 알아두세요. 그래서 impatient의 같은 말은 intolerant입니다. 이거 둘다 참을성이 없는 이란 뜻입니다. 고1이라면 intolerant는 알아두셔야 돼요. intolerant도 참을성이 없는 이란 뜻이고요. 그러니까 impatient의 반대말이 참을성 없는 애 반대말이 이렇게 해서 patient였죠? 이렇게 하면 참을성 있는 이고요. 그 다음에 얘 같은 말이 intolerant인데 그러면 intolerant는 참을성 없는 이고요. 그럼 참을성 있는은 또 뭐가 되겠다? tolerant 하면 이건 참을성 있는 이겠죠. 톨러런트는 참을성 있는, 인톨러런트 하면 참을성이 없는 이란 뜻이고요. 페이션트 참을성 있는, 임페이션트 참을성 없는, 짜증난. 오케이. 그래서 지금 이제 이런 이제 내용으로 잠깐 돌아가 보면 이 매니저가 목소리가 seemed impatient한 건 벌써 이런 저나 한두 번 받은 게 아니라는 걸알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참을성이 없어진 듯 보였다라는 얘기는 벌써 딴 사람들도 전화를 했다. 나 말고도, 이 사람 말고도. 아, 위층 시끄러워 죽겠어요. 그렇습니까? 오케이.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이번에는 문법적으로 seem 뒤에 어떤 시 문법입니다. seem 어떤. seem 어떤 하면 어떤 듯 보인다. 어떤 듯 느껴졌다. 이런 얘기로. 뭐. 일단 문법적으로 얘 대신에 뭘 넣을 수도 뭘 넣어도 뭐별 관계가 없냐면 이걸 넣어도 같은 의미가 전달됩니다. 그의 목소리가 어땠다? 참을성이 없었다가 되는데 대신에 이제 이 비동사를 쓰면 그냥 그랬다, 저랬다, 행복했다, 불행했다 이런 거고요. 참을성이 없어졌다 이렇게 되는데 얘 대신에 뭘 넣으면 seem이나 looked 이런 거 있죠. 감각동사라고 합니다. 감각동사를 넣으면 뭐 그냥 딱 그랬다가 아니고 그런 것 같았다, 그런 듯 보였다, 그런 듯 느껴졌다라고 약간의 추측하는 의미로 바뀝니다. 조심해야 될건이 자리에 절대로 이렇게 생긴 거 넣지 마세요. 됐습니까? 그래서 seem이나 look이나 이런 것 뒤에는 뭐가 와야 된다? 부사 말고 형용사가 와야 된다라는 거. 됐습니까? impatiently가 아니고 impatient가 와야 될 자리죠. 이번에 중간고사 때도 형용사 와야 되냐, 부사 와야 되냐 이런 걸로 문제 많이 나왔잖아요. 됐습니까? 그래서 이딴 거 오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he was happy야, he was happily야. he was happily잖아. 똑같은 겁니다. his voice was impatiently가 아니고 his voice was impatient니까 여기에는 반드시 형용사가 와야 될 자리라는 거, 이런 것들 짚고 지나가면 되겠네요. 됐습니까? 오케이. 짜증난 듯 들렸다. 그래서 이 사람, 이제 매니저도 뭐, 또란 말이 아마 뒤에 밑에 나올 것 같아. 또그 사람 얘기예요. again 또 들어있죠. again. 계속해서 again이 꾸준하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이 한두 번 있지 않았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죠. Yes, is this about the noise upstairs again? Do you want me to tell her to be quiet? 하고 있죠?
그래서 뭐 it is는 이번 전화를 얘기하는 거죠. 이번 전화도 또 again 위층에서 그 소음 때문에 소음에 대한 겁니까? Do you want me to? 여기에 you는 이글쓴 사람이고요. 여기에 me는 아파트먼트 매니저고요. 여기에 her는 지층 찾기입니다. 지층 찾기. 위층에 살고 있는 사람이죠. 됐습니까? 그래서 전화한 당신은 아파트먼트 매니저인 내가 위층에 사는 그녀에게 조용히 하라고 얘기하기를 원하십니까? 라는 얘기입니다. 각각 누구를 가리키는지 잘 파악하시고요. 그 다음에 자세히 살펴볼 건 일단 전체적인 구조가 아까 전에 5형식에서 뭐 A가 뭐뭐 하는 것을 허락하다 이런 거할때 allow A to do, 뭐, I allow him to go there 이런 거 얘기하는 거예요. I allow him to go there. 내가 허락한다. 누가 뭐 하는 것을 그가 거기에 가는 것을 허락한다. 이런 뜻인데 똑같은 표현을 뭘 썼을 때는 let을 썼을 때는 I let him. 얘가 사역 동사기 때문에 I let him go there 이런 거. 이거 여기에 똑같은 문법 또 나와요. 됐습니까? 여기에 나온 문법은 뭐냐? A가 뭐뭐 하기를 원하다라는 5형식 구조죠. A가 뭐뭐 하기를 원하다라는 구조는 want, A, 그다음에 to do가 와야 되는 거죠. 사역 동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정상적인 일반적인 동사기 때문에 want, A, to do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또 들어 있어. to 부정사 속에 5형식이 또 들어 있어. 뭐가 들어 있냐? 이번에는 A에게 뭐뭐 하라고 말하다라는 구조죠. 그래서 A에게 뭐뭐 하라고 말하다는 tell, A 또 to do죠. want, A, to do. Tell A to do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 A가 뭐뭐 당신은 내가 말하기를 원합니까? 하려니까 want me to tell 됐고요. 그 다음에 그녀에게 조용히 하라는 것 됐으니까 Tell A 또 to do가 됐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정리하면 여기에 이번에는 to tell이 돼야 된다는 거고 여기도 똑같이 동사의 형태가 to be quiet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됐습니까? Do you want me to tell her? 그래서 want A to do를 해야 되니까 여긴 다른 tell의 다른 형태 안 되고 여기도 마찬가지 tell A to do를 해야지 A에게 뭐뭐 하라는 것을 말하다가 돼야 되니까 그래서 여기도 또 마찬가지 다른 형태가 아니고 to be quiet고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뭐 여기 be가 있는 이유는 quiet가 조용히 하다라는 동사가 아니고 형용사니까 형용 어떤 시 앞에 be 동사 붙여서 동사 만든 다음에 그 앞에 또 to를 붙여서 to 부정사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아까 전에 impatiently가 안 된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럼 여기도 똑같이 quietly 안 되겠죠. 그러니까 형용사가 각각 와야 할 자리들입니다. Do you want me to tell her to be quietly가 아니고 Do you want me to tell him to be quiet? 형용사 올 자리에 형용사 써야 되고 부사 올 자리에 부사 써야 되는 것들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픽업의 반대말 나왔어요. 픽업의 반대말. 그러니까 I hung up and waited. 자, 일단 hung은 원형부터 얘기하면 원형은 행이죠. 행이 3단measure를 행, hung, hung 합니다. 행, hung, hung. 그리고 행의 뜻은 뭐 걸다 이런 뜻인데요. 그래서 hung up이 전화를 끊다라는 뜻이 왜 되었냐 하면요. 요즘은 전화기가 전부 이렇게 생겼지만, 옛날 전화기 보면, 옛날 드라마 같은 거 보면, 이렇게 전화기가 벽 같은 데 이렇게 걸려 있어요. 벽에 걸려 있어서 거기에 줄 달려 있는 거, 이걸 이렇게 들어가지고, 누구한테 전화하고 받고 막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들면 전화를 할수 있게 되고, 픽업 하면 되는 거고, 얘를 이렇게 거기 전화기에다 걸어두면 전화가 끊기잖아요. 그래서 이, 행업의 뜻은 걸다란 뜻이야, 원래는. 걸다. 원래 걸다란 뜻인데, 옛날 전화기 걸어놓으면 끊기니까. 그래서 이 행업이, 시제는 과거니까 헝업이 끊다란 뜻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수화기를 걸어둔다란 뜻인데, 수화기 걸어놓으면 전화가 끊기니까. 그래서 나는 전화기를 걸어놓고 왜 기다렸다 이런 뜻인데, 전화를 끊고란 뜻입니다. 뭐 여기에 뭐가 들어가겠니, 이런 것들. 뭐 행업이 끊다라는 표현이라는 거 알아두실 정도 하면 되겠고요. 자, 그러니까 내가 인터컴 끊고 기다렸다는 얘기는 내가 이렇게 해달라고 얘기했겠죠. Yes, I do라고 대답하고 이렇게 뭐 아파트먼트 매니저가 Do you want me to tell him to be quiet? 했는데 Yes, I do. Yes, I want.
You, I want you to tell her to be quiet. 난 당신이 그녀한테 조용히 하라고 얘기하기를 원해요. 라고 한 다음에 이제 내가 하고 싶은 얘기 끝났으니까 전 끊고 기다려 전화 끊고 기다렸습니다. 됐습니까? 자, 여기까지 한 호흡이죠. 그러니까 총두 번의 파트였어요. 첫 번째 덩어리는 내가 뭐 소파 위에 롱 데이 긴 하루가 보낸 다음에 쉬고 있었는데, 근데 내가 왜롱 데이 왜 하드 데이라고 얘기했냐면 needy people을 헬핑하느라고 올 데이 동안, 그렇죠? 그러니까 it's not easy, 쉽진 않지만 but helping needy people all day gives me joy, 나에게 기쁨 준다. 내가 어떤 사람이다라는 얘기를 한 거래요. 나는 도움을 주는 걸 기쁨을 느끼는 사람이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런 다음에 이제 suddenly 갑자기 소리가 막 들려가지고 again 또 들려. 그런 다음에 뭐 내가 옛날에 들었던 얘기에, 아 요즘 생각 없는 아줌마들, 생각 없고 살겠지 못하는 아줌마들이 야 니들 못 타는데 내버려둬 이런다던데 하고 무슨 일이 생기는지 상상했습니다. 제가 그래갖고 이제 못 참고 전화했더니 뭐 이렇게 나왔고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죠. In a moment. In a moment의 뜻이 뭐로 바꿔 쓸수 있는지 딱 보이죠. 그러니까 My intercom rang. 울렸고, ring의 과거형, ring의 3단변식 ring, rang, rang이니까 ring, rang, rang의 과거 형태 rang을 썼습니다. 뭐좀 조용히 하고 있자. And the apartment manager said. 그래서 apartment manager 말했다. The woman upstairs. 뭐 이렇게 뒤에서 앞으로 꾸미는 거죠. 위층에 있는 여자분이 says. 세드 다음에 뭐 대 생략된 거 보이죠? 뒤에 완벽한 문장이니까 라는 것을 말했다. That she's being very careful about the noise. And then she said she's 또 계속해서 대 생략됐습니다. She's 소리도 완벽한 문장이니까 say 뒤에 that은 뭐 대화체에서는 흔히 생략됩니다. The woman says that she's being very careful about the noise. And she says she's sorry. 그러니까 자, 일단 여기에서 가장 중요하게 설명할 것 같은 부분은 어디겠습니까? 뭐, 이 부분이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지금 여기를 보고 뭐라 그러냐? 이건 이제 진행, 원래는 진행형이 안 됩니다. 원래는 이 부분 먼저 해석하면 그녀가 매우 조심하고 있는 중이다라는 표현이거든요, 이 부분. 그녀가 매우 조심하고 있는 중이다라는 표현인데, 원래는 그녀가 조심한다는 표현은 she is very careful이죠. she is very careful 하면 그녀가 매우 조심하는데, 근데 원칙적으로 be 동사는 진행형으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원칙적으로는. 근데 여기는 약간 예외적으로, 이거는 그녀, 위에 거는 그녀가 매우 조심한다는데, 지금 요렇게 원래는 문법적으로 안 되는 진행형을 선택함으로써 어떤 효과를, 어떤 의미 전달을 노리고 있냐? 조심하고 있는 중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그래서 얘를 진행형 만들려니까 진행형이 뭡니까? 진행형이 be 동사 뒤에 동사에 ing 쓰는 거잖아. 그쵸?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she랑 어울리는 be 동사 is를 쓰고, 이 be 동사를 ing형인 뭐로 바꾼 거예요? is being을 쓴 거야. 그래서 she is being very careful 해서 조심하고 있는 중이라는 표현을 이런 식으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진행형으로 표현 못 합니다. 진행 be 동사는. 근데 원칙적으로 문법적으로 안 되는 걸 이렇게 원래 문법에 문법 이거 틀린 문장에 문법적으로 따지면 진행형이 안 돼요, be 동사는. 근데 비행 진행형을 써서 조심하고 있는 중이랍니다. 이런 전달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의 형태가 이런 식으로 생긴 겁니다. is being very careful 이런 식으로. 뭐, 그 정도 있고요. 뭐, in a moment, 뭐, 동의어를 뭐, 굳이 얘기한다면, immediately, 이런 거, 비슷하죠. 그렇죠? right away, 그 외에도 뭐, soon 이런 거, 여러분 많이 만나봤던 거 있죠? soon, 곧, 금세, shortly 이런 것도 있습니다. shortly. Shortly, in a moment, 금세, 오랜 시간이 지나지 않아서 라는 의미의 덩어리입니다. 오케이. 됐고요. 전화했단 말이죠. 좀 조용히, 아래층에 사시는 분이 좀 조용히 해달랍니다. 라고 아파트먼트 매니저가 얘기했더니, 조심하고 있고, 그다음에 죄송합니다. 라고 얘기한답니다. 자, 근데 뭐 이렇게 하고 끝났으면 아무 문제가 안 되는데, 또 소리가 나겠죠?
또뭔 소리가 나니까 이 사람이 빡치기 시작할 겁니다. 됐습니까? She hung up. He 뭐 아파트먼트 매니저가 hung up 했고, sorry? 미안하다고? 말도. 그러니까 어처구니가 없는 거죠. 미안하다 하면 끝나는 거야? 이런 거지. 지금 이 사람 빡친 거죠. 미안하다고? 됐습니까? 그 다음에 계속해서 Wasn't the annoying sound the same as before? And why was she being so inconsiderate? 라는 문장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뭐또 나진 않았네요. 또 소리가 나진 않았는데. 그러니까 이전에 있었던 일과 하고 이번에 내가 전화하게 된 거를 비교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그 짜증나는 소리가 똑같지 않았나? 전과 똑같지 않았던가? 그리고 why was she being so 왜 그녀는 계속해서 무례하게 굴고 있는 중인가? 배려가 없는 행동을 하고 있는 중인가? 도대체 왜 저러는 거야? 나 이해가 안 돼. 자, 여기서 조심해야 될 거는 보통은 NOA가 뭐 나는 짜증났다 이런 거할 때는 I am annoyed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시죠? 그렇죠? 이건 지금 뭐 설명할 거냐? 왜 ing형 형용사냐? 왜 ed형 형용사가 여기 오면 안 되냐? 이겁니다. 자, ed형 형용사는 어떤 감정을 느끼는 이란 형용사고, ing형 형용사는 어떤 감정이 들게 하는 이란 형용사인데, 지금 얘가 하는 일이 사운드라는 명사를 꾸며주고 있죠. 어떤 소리 짜증나게 하는 소리란 얘기잖아. 그러니까 이 자리에는 annoyed가 오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형태 빼박 이거밖에 안 됩니다. annoying sound. annoyed 오면 안 됩니다. wasn't the annoyed sound가 아니고 wasn't the annoying sound. 그래서 짜증나게 만드는 이라는 어떤 감정이 들게 하는 이라는 형용사가 와야 되니까 ed형이 아니고 ing형이 와야 됩니다. 다른 형태 안 돼요. 그래서 wasn't the annoying sound the same as before? 전번에 났을 때랑 똑같지 않았던가? Why she? 아까 얘기했던 그게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의문문이라서 아까 전에 여기에 비동사가 이렇게 있었죠. She was being so inconsiderate 하면 그녀가 뭐 그렇게 배려 없이 굴고 있는 중이었었다인데 얘를 이렇게 비동사를 주어 앞으로 보내면 물음표 붙일 수 있게 되죠. 그래서 이 부분의 형태도 이렇게 생겼습니다. Was she being? 그녀가 하고 있는 중 아닌가? 그렇게 배려 없이 굴고 있는 중 아닌가? 앞에다 why 붙여서 왜 그렇게 계속해서 사려 깊지 않게 행동하고 있는 중인 거지? 라고 묻는 겁니다. 원칙적으로는 비동사는 진행형이 안 된다 했죠. 원칙적으로 안 되지만 이렇게 원칙에서 어긋나는 표현을 써서 왜 계속 그렇게 하고 있는 중인 거야? 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됐습니까? 일단 뭐 전체적으로 여기까지 한번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되새김질 한번 해볼까요? 오케이. 뭐 되새김질 하는 방법은 많겠지만 뭐 이런 걸로 해봅시다. 오케이, annoyed neighbor였고요. 오케이. 그래서 뭐 나는 쉬는 중이었다라는 표현은 I was resting였죠? 쉬고 있는 중이었다. 그다음에 어디서 On my couch였죠. On my couch. On my sofa였나요? On my chair였나요? On my couch. Sofa, couch 같은 말이고요. 그 다음에 긴 하루를 마친 다음에 After a long day였죠. 뭐 크게 어려운 문장은 아니었고요. 다음 문장의 특징은 현재 시제라는 거였습니다. 자신이 어떤 사람이다 라는 걸 밝혀주기 위해서. 그래서 뭐 도움이 필요한 이런 뭐 말이 나오죠. 그래서 뭐 요게 뭐였더라. N으로 시작하는 어휘 챙기시고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뭐 이거 J로 시작하는 단어고요. 이게 전체적으로 시제가 안치만이라고 해야 되겠죠. 안치만. 전부 다 계속해서 이 문장의 이 전체 문장의 특징은 전부 다 자신에 대한 사실을 전달하고 있기 때문에 무슨 시제 선택했다? 현재 시제 선택했다라는 것들이었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리고 이 문장의 주어가 뭐다? 동명사 주어라고 했죠. 그래서 시작이 뭡니까? Helping이었죠. Helping whom? needy people이었죠. How long? All day. 그렇습니까? 암만 길어봤자 is니까 it is not easy였습니다. It is not easy.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뭐 이게 안 좋은 얘기로 끝나면 안 되니까 그 다음에 접속사 뭐가 붙었다? but이 붙었고요. 그 다음에 helping needy people all day. 또 쓰기 귀찮으니까 암만 길어봤자 it 써서 it gives whom? me. what? joy. 나에게 기쁨을 준다라고 얘기했죠. It gives me joy.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sudden이 나올 차례죠. 갑작스럽게. 됐습니까? 다시, 또다시, 뭐 했다, 시작됐다, 이런 문장이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갑자기 아파트 위층에서 끔찍한 소음이 다시 시작됐다. 이거 뭐 제일 끝에 있을 거고요. 됐습니까? 일단 suddenly로 시작했습니다. suddenly. 그다음에 더 terrible noise였죠. The terrible noise. The terrible noise는 내지인데 어떤 from the apartment above였죠. From the apartment above가 뭐 했다? 시제가 과거니까 started again이었죠. Suddenly the terrible noise from the apartment above. 오케이. 그러니까 이제 빡쳐가지고 I had heard 나오는 문장인가? 다음 문장이? 그런 것 같은데 들어본 적 있어 뭐 이런 거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꽤긴 문장인데 일단 몇몇 생각 없고 무자비한 엄마들이 무자비한이 아니고 사려 깊지 않은이라 했어요. 무자비한 건좀 어색하고요. 물론 이 단어가 그런 뜻이 있긴 하지만 사려 깊지 않은 생각 없는이 뭐였다. 그다음에 사려 깊지 않으니 뭐 특히 이 어휘 조심하라 그랬습니다. 됐습니까? 뭐 어불 이런 거 붙어 있는 거안 된다 했어요. 엄마들이 자녀들에게 집안에서 하는 것을 뭐 했다? 하는 것을 뭐 했다? 내버려 뒀었다죠. 내버려 뒀었다라는 얘기를 누가 뭐 해본 적 있었다? 내가 들어본 적 있었다. 내가 들어본 적 있었다. 요거 시제 뭔 시제라 그랬죠? 내가 들어본 적 있었다. 그다음에 완벽한 문장이죠. 그쵸? 완벽한 문장이니까 뭘 써도 되고 안 써도 된다고 했죠. 그 다음에 나는 뭐 했다? 상상했다. 상상했던 게 과거니까 들어본 적이 있는 게 그래서 이 형태를 취한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뭐 위층에서란 말에 뭐 어떻게 돼 있었냐면은 뭐 up there였나? up above였나? 뭐 이렇게 돼 있던 뭐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이 좀 중요하다 했어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중이었다라는 것. 그 다음에 그래서 여기는 요 부분에 어딘가는 뭐가 들어있어야 되고 that이 들어있어야 된다 그랬고 그 다음에 요 부분에 어딘가는 that도 아니고 뭐가 들어있어야 된다? what이 들어있어야 된다 이런 것도 어떤 자리에 that이고 어떤 자리에 what인가 라는 거그 다음에 여기에 a가 뭐뭐하게 내버려 두다죠. a가 뭐뭐하게 내버려 두다를 let을 쓰면 let a 하고 동사 원형을 써야 된다 이제 타다. 근데 똑같은 표현을 allowed를 쓰면 allowed Their children to ride 해야 된다라는 거 이런 것도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과거보다 더 과거에 들어봤었다. I had PP죠. I heard. 그 다음에 완벽한 문장 잡아올 거랍시고 that 쓰고요. 됐습니까? 몇몇의 생각 없고 무례한 엄마들이 some thoughtless, inconsiderate mothers가 뭐 했다? Let 했죠. 내버려 뒀죠. 누구를 let 했습니까? Their children을 let 했죠. 그 다음에 타다라는 동사가 올 차례인데 let이 사역동사니까 시제랑 관계없이 과거도 아니고 다른 형태 아니고 ride밖에 안 된다 했죠. Ride their bikes, ride bicycles and skateboards. 그 다음에 어디에서 뭐이 부분 별로 중요한 건 아니지만 inside their 뭐 homes죠. Inside their homes. 그 다음에 요즘에라는 표현 뭐 recently 배웠어요 여러분들. 요즘에 recently 대신 쓸수 있는 Lately도 마찬가지였어. 뭐 학교에서 혹시 뭐 these days랑 바꿔 쓸수 있는 어휘가 뭐다? 뭐 recently다, 뭐 lately다 이러면 꼭 챙겨 두시고요. Lately, recently, these days, nowadays 전부 같은 말이고요. And죠 그 다음에 and로 연결되고 내가 뭐 했었다? 시제가 상상했던 거 이번에 과거죠. 그래서 이번엔 had imagined가 아니고 I imagined 무슨 일이 진행 중이었는지 what was going on 어디에서? up there 했네요. 위에서 됐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뭐 했다 뭐 요런 거왜 이렇게 생겨야 되느냐 뒤에 imagined가 과거니까 들어본 건 그거보다 더 과거라야 된다 뭐 생략할 수 있니 그 다음에 이런 어휘 조심하라 그랬고요. 그 다음에 let a 동사 원형이고 똑같은 표현을 allow let이 지금 과거기 때문에 allowed 했을 때는 여기 to ride다 이런 얘기 했었습니다. 예, 그 다음에 뭐, imagined what was going on. 여기에 뭐 또, that was going on. 이런 거 있으면 틀렸다는 거 바로 아시겠죠. 다른 건안 된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 뭐,
다음 문장은 뭐 아파트먼트 매니저한테 전화하는 건가요? 오케이. 그래서 여기서는 뭐 특별한 건 없었고요. 전화하기 아파트 관리자에게 전화하기 위하여가 왜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전화하다는 콜인데 뭐 간단하게 뭘 하면 위하여로 바뀌겠죠. 오케이. 그다음에 뭐 다시 한두 번 전화한 게 아니다. 내용적으로 이런 게 들어있다. 그래서 I picked up이죠. I picked up the intercom이겠죠. I picked up the intercom. 왜? To call the apartment manager again. 이러고 있죠. To call the apartment. 뭐 여기서 설명했던 것은 얘가 전 인터콤을 들어올린 의도를 나타낸 거기 때문에 다른 to 부정사는 할수 없는 이 자리에 in order 또는 so as를 쓸수 있다 했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을 지금은 주어가 없고 동사만 있는 형태인 구인데 주어 동사 다 있는 절로 바꾸면 so that I called로 바꿔 쓸수 있다 했어요. so that 주어 동사도 뭐뭐 하기 위하여 I가 있으니까 내가 전화하기 위하여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죠. so that I called. so that을 썼을 때는 여기에 이제 call, so 여기에 아까도 얘기했듯이 so to call을 so that I called가 돼야 되는데 이거는 picked up 하고 시제를 맞춰줘야 되는 거죠. 절로 바꿨을 때는 주어 동사도 쓰고 시제도 맞춰줘야 되고 뭐 이런 것도 있죠. so that I called the apartment again.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다음 문장이 뭐였냐? 전화를 받았죠. 받으면서 도와드릴까요? 쌍따옴표 들어있었고요. 근데 목소리가 어떤 듯 들렸다, 어떤 듯 보였다 이런 거였습니다. 여기서 뭐 참을성 없는이라는 어휘를 알아둬야 되니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어떤 동사가 있는데 그 동사 대신에 비동사를 쓸 수도 있으니까 여기에는 뒤에는 ly 붙어 있는 부사 말고 ly 없는 형용사 써야 되니까 조심해라 라고 얘기했던 그 문장이 나올 것 같네요. 됐습니까? May I help you? 뭐다 하는 거고요. His said 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his voice. 그 다음에 뭐였습니까? 시제 과거고 seemed. 그 다음에 참을성 없는 impatiently가 아니고 impatient라고 그랬죠. 됐습니까? 뭐 여기 보면 뭐 비슷한 단어로 뭐가 있다? 아 요거 정리해주면 좋겠네요. 밑에는 annoying이 있어야 되죠. 저 밑에 annoying 사운드였죠. 근데 여기에다가 annoy를 넣으라 그러면 ing 형태가 아니고 뭐 당한 거니까 annoyed가 돼야 되겠죠. annoyed. impatient하고 같은 말 중에 annoyed가 있고요. 아까 전에 intolerant도 정리해두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ed형 형용사가 와야 됩니다. 당한 거니까. ed형은 annoy가 짜증나게 만들답니다. 그럼 그의 목소리가 짜증나게 만드는 겁니까? 짜증을 느낀 겁니까? 그 사람이. 짜증을 느꼈으니까 당한 형용사 ed형. impatient, intolerant, annoyed.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뭐 다음 문장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볼까요? 뭐뭐잘뭐이 사람이 뭘 말하는 건가 아니면 매니저가 계속 얘기하는 건가? 매니저가 계속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렇죠? 그래서 is this였죠? is this about the noise above again? 뭐 이런 거였죠? noise upstairs again? 이제 이번 전화도 또 거의 되는 얘기입니까? 그 다음에 이제 당신은 말이죠. 이런 말. 당신은 내가 그녀에게 조용히 하라고 말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want A to do도 있고 tell A to do도 들어있다 했습니다. A가 뭐뭐 하기를 원하다 want A to do. A에게 뭐뭐 하라고 말하다 tell A to do. 그래서 do you want me to tell이었죠. do you want me to tell. 너는 내가 말했으면 하기를 원하니 do you want me to tell. 누구한테? her한테. 그다음에 tell A to do라 했죠. 그래서 조용히 하라는 것 to be quiet라 했습니다. 마찬가지 여기다가 quietly 오면 안 된다 그랬고요. 됐습니까? To be quiet. 조용히 하라는 것을 말하는 것을 원하니. Do you want me to tell to be quiet? 됐습니까? 그래서 뭐 여기다 대고 이제 내가 yes I want you 이런 말을 했었겠죠. 근데 그 문장은 생략되고 이제 전화 끊고 기다렸다라는 문장이 나오죠. 됐습니까? 전화 끊다라는 표현이 뭐였습니까? 전화 수화기를 걸어놓다라는 표현을 과거형으로 했죠. I hung up and waited죠. I hung up and waited. 행헝헝의 두 번째에서 행의 과거형 헝입니다. 행헝헝.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잠시 후에라는 말로 시작하죠. 뭐 shortly, soon 하고 바꿔 쓸수 있는 뭐였습니까? shortly, soon 하고 바꿔 쓸수 있는 inner moment였죠. inner moment. 그렇습니까?
그래서 전화기가 울렸고, 울리다, 링에 과거형 쓸 거고요. 링, 랭, 롱이죠. 그 다음에 말했다. 위층에 사시, 위층에 사는 여자. 뒤에서 앞으로 꾸미고 있겠죠. 위층에 사는. 뭐, 살다, 이런 말 굳이 안 넣어도 됩니다. 위층에 있는. 이, 뭐에 대해서, 소음에 대해서, 매우 주의하고 있는 중이다. 라고 표현한다 했죠. 원래는 안 되는데 그렇게 한다 했어요. 왜, 지금 현재 조심하고 있는 중이다. 그 다음에, she said that 생략하고, she said she is sorry. 이런 문장이었어요. 그래서 soon, in a moment 대신에 아니 shortly 대신에 in a moment the intercom이 뭐 했다? 과거니까 rang 했죠. 울렸고 그 다음에 he said 하면 되겠죠. and the apartment manager 썼네요. said 했다. 쌍따옴표 올 거고. 자, 그래서 위층에 있는 그 여자 the woman이 먼저 나오고 뒤에서 꾸며주니까 the woman upstairs겠죠. the woman upstairs가 그 다음에 이 부분 원래는 안 되는데 했다 했죠. is being very careful 했습니다. is being very careful. says, she's being very careful. 그 다음에 뭐뭐에 대해서 그러니까 about the noise겠죠. about the noise. she's being very careful about the noise and she says that 생략하고 she's sorry. 그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 말을 듣고 뭐라고? 미안하다고? 이런 거죠. 미안하다고 될 일이야? 이런 반응입니다. 그 다음에 he hang up의 과거 he hung up sorry 이러고 있죠. 됐습니까? 여자의 반응에 대해서 어처구니 없어 하는 부분입니다. 됐습니까? 다음 문장의 내용은 이런 거였어요. 뭐였냐면은 전번하고 똑같지 않아? 이런 얘기인 거죠. 그리고 왜 그녀는 계속 사려 깊지 못하고 있는 중인 걸까? 사려 깊지 않으니 뭐였어요? 사려 깊지 않은 in considerate죠. 됐습니까? 그거를 원래는 안 되는 진행형으로 표현한다고 했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뭐 wasn't 이런 말로 시작돼. wasn't 똑같지 않았었는가? 됐습니까? 그래서 wasn't the noise. 아, 그다음에 이제 요 단어 조심하라 그랬죠, 이거. 그렇죠? 얘가 지금 사운드 노이즈를 꾸며 여기 아마 사운드였던 것 같은데 뭐 사운드나 노이즈나 그놈이 그놈이고 어쨌든 이 노이즈 사운드가 감정을 들게 하죠. 어떤 감정이 들게 하는 이라는 뜻이니까 이번에는 무슨 형태가 아니고 ED형이 아니고 뭐가 와야 된다? ING형이 와야 된다 했죠. 그래서 wasn't the annoying sound the same이었죠. the same as before 이렇게 됐습니다. wasn't the annoying sound The same as before 이러고 있죠. 됐습니까? Wasn't it the same as before 였고요. 요거 요 형태 주의하라 했습니다. 짜증나게 만드는 이죠. 그러니까 his voice seemed annoyed 였고요. his voice seemed annoyed 였고 그 다음에 annoying sound죠. annoying noise 어떤 감정이 들게 만드는 거고요. 그 다음에 뭐 일단 why로 시작하는 거죠. 왜 궁금할까? Why wasn't she being 이었습니다. Why and why? Why wasn't she being so 뭐였습니까? Why wasn't she being so inconsiderate 였죠. inconsiderate 사려 깊지 못한 왜 계속해서 사려 깊지 못하게 굴고 있는 중인 거지? 그렇습니까? 이런 식으로 살펴보았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부터 Since I was determined to end the matter once and for all, I grabbed the intercom again and asked him to connect me to apartment 9, 뭐, 909 해도 되겠고요. 뭐, 909, 뭐 많이 하겠네요. 그러니까 이 사람 지금 이 사람이 이 전화 건 사람이 909호에 살고 있다 이러면 헛소리죠. 이 사람은 몇 호에 살아요? 이 사람 809호에 사는 사람이겠죠. 됐습니까? 뭐 내용 파악 이런 거뭐 글을 읽고 사실인 것과 아닌 것을 할때글 쓰는 사람이 809호에 살고 있다 이러면 틀렸다는 거는 아시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일단 뭐 내가 이거 최종을 끝내기 단단히 결심했기 때문에 아니 그럼 잡고 그다음에 연결해달라고 요청했다. 자, 일단 뭐뭐 하기로 단단히 결심하다라는 표현은 어떻게 하는지 여러분들 알아두셔야 돼요. 뭐뭐 하기로 단단히 결심하다. 뭐뭐 하기로 단단히 결심하다. 그 다음에 지금 A에게 뭐뭐 해달라고 A에게 뭐뭐 해달라는 것을 요청하다라는 표현. 이런 것들 전체적인 구조 잘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때문에 있죠, 때문에. 그렇죠, 때문에. 때문에는 뭐 크게 일단 기본적으로 뭘쓸 때도 있고, because를 쓸 때도 있고, because of를 쓸 때도 있죠. 어떤 차이가 있다? 뒤에 주어, 동사가 있을 때는 얘를 써야 된다 했고요. 주어, 동사 없이 너 때문에 이런 거할 때, because of you, 어떤 것 때문에 할 때는 얘를 써야 된다는 거 일단 기본적으로 알아두시고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 주어, 동사가 있으니까 because를 써야 되는 건데, because하고 바꿔 쓸수 있는 건몇번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since는 뭐로 바꿔 쓸수 있다? because, since, as가 있었죠. 주어 동사가 있는 경우에 누가 뭐뭐 하기 때문에 할 때는 because, since, as 이세 단어를 알아두시고요. 반면에 어떤 것 때문에, 뭐너 때문에 이런 거할때 because of you, due to you, owing to you, on account of you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 여기다가 뭐 because of 있다는 거 써놓으면 틀렸다는 거 알아두셔야 돼요. 뒤에 주어 동사가 있기 때문에 because of 같은 애들은 못 옵니다. Because I was determined to end. 그 다음에 이제 아까도 얘기했대, 뭐뭐 하기로 단단히 결심하다라는 표현이 뭐다? Be determined to do죠. Be determined to do. 뭐뭐 하기로 굳은 결심하다. Be determined to do. 자, determined에 대해서 전번에 뭐그 어휘 할때 이미 한번 말씀드린 적 있는데요. Determined는 일단 뭐 요런 거 있으니까 뭐로부터 왔다? determine으로부터 왔겠죠. determine은 뭐하고 같다라고 내가 지난 수업 시간에 얘기했냐면 decide하고 같은 뜻이라 했죠. 결정하다. determine, decide. 결단하다, 결정하다. 됐습니까? 근데 이제 얘가 지금 determined 됐으니까 이제 이게 PP인 거죠. PP 과거분사. 그래서 굳은 결심을 한 이란 뜻입니다. 굳은 결심을 한. 그래서 얘가 형용사니까 앞에 비동사 붙여서 요까지 뜻이 나는 굳은 결심을 했었다 하고 그 다음에 뒤에 to 부정사 붙여서 뭐뭐 하는 것한 거죠. 그래서 뭐뭐 하는 것을 결정을 단단히 했다라는 뜻으로 끝내기로 결정했다. 어차피 다 since까지 붙여서 내가 to end 시키기로, to finish 시켜버리기로 됐습니까? to terminate 시켜버리기로, to end 시켜버리기로 됐습니까? 굳은 결심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the matter는 지칭 찾기입니다. the matter 해석은 그 문제인데 그 문제가 바로 뭡니까? the annoying sound from the upstairs죠. 그러니까 위층에서 들리는 짜증나는 소리가 여기에 the matter라는 건 내용 파악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once and for all이 뭔 뜻일까? 무슨 뜻의 경우이겠다? 이런 뜻이란 말이죠. 최종적으로 once and for all. 뭐 영어스럽게 그대로 해석하면 한번 그리고 그 이후로 쭉 이란 뜻인데 이번에 한 다음에 이후로는 다시 신경 안쓸수 있도록 이라는 의미의 덩어리입니다. 한번 그리고 그 이후로 쭉. 그래서 최종적으로가 되는 거죠. 한번 그리고 그 이후로 쭉. once and for all. 최종적으로. 됐습니까? 그 다음에 grab의 뜻은 뭐 잡다 이런 뜻입니다. I grabbed the intercom again. 잡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병렬 구조에서 grabbed가 I가 한 1번 동사고, 그 다음에 여기에 I가 생략됐으니까 ask의 형태는 이 형태 말고는 안 됩니다. 내가 잡았고 요청했다니까. I grabbed and I asked.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거 A에게 뭐뭐 해달라고 요청한 A가 뭐뭐 하기를 원하다? Wanted to do. A 보고 뭐뭐 하라고 말하다? Tell A to do. A가 뭐뭐 하는 것을 허락하다? Let A do, allow A to do. 이번에는 뭐? A에게 뭐뭐 해달라고 요청하다? Ask A to do죠. Ask A to do. 됐습니까? 나는, 이 아파트먼트 매니저일 거고, 나는, I asked the apartment manager to connect me. 됐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이 형태 말고는 안 됩니다. Ask A to do. A에게, him에게 to connect me 해달라. 나를 연결시켜 달라. 는 것을 뭐 했다? 요청했다니까. 다른, 뭐, 동사의 형태만이 여러분들 이번 시험 문제 만나 봤잖아요. 그러니까 왜 asked냐? I grabbed가 과거잖아. 그러면 I asked니까. 그래서 빼박 이 형태. 됐습니까? 그 다음에 얘는 왜 to connect라 해야 돼? 오, ask A to do 해서 A 보고 뭐뭐 해달라고 요청하다니까. 다른 형태 안 돼.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커넥트 많이 봤나 봤죠? 그렇죠. To link me 라든지 됐습니까? To connect me. To
뭐 투가 연달아 많이 나오는데 이건 투부정사의 투고요. 뒤에 동사 나왔으니까 이거는 전치사의 투죠. 어디 어디에게로 그러니까 뒤에 동사 아니니까 909호에 연결시켜 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니까 자 그래서 결정적으로 뭐냐 굳은 결 뭐뭐하는 것을 굳게 결심하다라는 표현 be determined to do. 그러니까 그다음에 그 문제가 위층에서 들리는 소음이라는 거. 그다음에 once and for all이 최종적으로 마지막으로. 그러니까 뭔가 once and for all 이런 게 들어 있으니까 determined라는 어휘하고도 잘 어울리죠. 최종적으로 뭐뭐하기로 결심했다 뭐 이럴 거 아니에요. 그다음에 grabbed가 이렇게 생겼으니까 asked도 이렇게 생겼다. 동사 1번 동사, 2번 동사. 오케이. 그다음에 뭐 ask a 얘는 왜 이렇게 생겼지? ask a to do 해야 될거 아니야. 이런 것도 말씀드렸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after many rings 벌써 뭐 이러니까 어떤 마음이 들겠어? 이글쓴 사람이 여러분 우여전 annoyed 되고 있겠죠. annoyed 그래서 당하고 있겠죠. 이디언 됐습니까? 여러 번 울린 다음에 a young woman's voice answered 젊은 여자의 목소리가 대답했다. 뭐 요거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뭐 같은 말 알로 시작하는 같은 말이라든지 또는 뭐 알로 시작하는 같은 말 만나봤잖아. 그쵸? 그래서 뭐가 있었다? 리플라이드 있죠. 그 다음에 리스 폰디드 있죠. 됐습니까? 대답하다. 리플라이드, 리스폰디드, 앤서드. 됐습니까? 대답하다라는 뜻으로 answer, reply, respond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respond 같은 경우에 조심해야 될게 뭐냐면요. 지금 보는 뒤로 끝나는 리스폰드는 대답하다라는 동사인데요. 이렇게 생긴 단어도 있어요. response. response는 명사입니다. 대답이라는 명사기 때문에 이 자리에다가 뭐 responded 이런 거 하면 안 됩니다. responded가 와. 이건 명사라서 여기 뒤에 이딴 거못 붙여요. 됐습니까? responded가 와야지 responded 이런 거면 안 됩니다. 얘는 명사에 대답이라는 명사고 respond는 대답하다니까 이렇게 과거형으로 쓰면 이 자리에 올수 있겠죠. 됐습니까? 자, 짜증 유발이죠. many rings. 됐습니까? 이글쓴 사람은 annoying이겠다, annoyed겠다, annoyed겠죠. patient겠다, impatient겠다. after many rings니까 impatient 참을성 없어지겠죠. annoyed 당하겠죠. intolerant 하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니까 이 어찌 말하고 있어요. 어찌. 자, 이번에는 strong이 못 오겠죠. 그쵸? 오케이. 강한 말했어요. 강하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형용사형인 strong이 아니고 strongly 동사를 꾸며주니까 말하다를 꾸며주려고 그러면 어찌 말했다 강하게 말했다 그러니까 이 자리에는 얘가 있는 걸 골라주세요. I spoke strongly 강하게 말했다. Okay, listen 잘 들으세요. I live downstairs 나는 아래층에 살아요. 뭐 현재 시제를 선택해서 팩트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I live downstairs 뭐 downstairs의 반대말은 앞에 많이 나왔죠. upstairs 아래층에 살아요. 그런 다음에 요런 거 붙이면 부연 설명이라 그랬죠. Unfortunately, right below you. 불행하게도 바로 당신 밑에요. 그러니까 이런 뭐 이런 단어들을 막 넣는 게 상대방을 대단히 자극하는 표현인 거죠. 불행하게도 당신 바로 밑에. 아, 재수 없게도 네 밑에 뭐 이런 거잖아. 계속해서 어찌시가 와야 될 자리죠. Unfortunate가 아니고 unfortunately가 와야 되죠. 불행하게도. Right은 여러가 오른쪽이 아니고 바로란 뜻이죠. 바로 바로 네 밑에. below의 반대말은 앞에서 만나본 적이 있습니다. A로 시작하는 뭐였어요? above였죠. 위에 above 밑에 below right below you 자, 그 다음에 이건 일상생활에서 정말 많이 쓸수 있는 표현입니다. 됐습니까? I've had enough 이렇게 말했어요. I've had enough. I've had enough. I've had enough. 여기는 뭐 just about을 넣었지만 보통 많이 쓰는 거 I've had enough. I've had enough. 난 참을 만큼 참았어 이런 표현입니다. I've had enough. 일단 선택된 시제는 뭡니까? 현재 완료죠. 그래서 과거부터 지금까지 겪어왔다란 뜻이죠.
I've had 뭐 just about 넣었는데 뭐 just about 없어도 많이 쓰입니다. I've had enough. 난 참을 만큼 참았어. 그 다음에 of를 붙여서 무엇을 참을 만큼 참았는지 얘기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Your rudeness. 당신의 무례함을 참을 만큼 참았습니다. 뭐이 자리에 다른 형태는 못 옵니다. 루드를 쓸것 같으면 뭐 루드는 형용사니까 형용사다니까 이 자리에 못 오겠죠. 그래서 NESS 붙여서 무례한 말고 무례함이라는 명사가 와야 되겠죠. 그러니까 자, 루드니스는 이과에서 의도가 보이는데 이거에 동의어를 많이 알아두라는 의도가 보입니다. 루드니스 동의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 좀 이따 나올 건데요. 이제 루드니스하고 같은 말 중에 하나는 뭐가 있다? 인폴라이트니스 알아두세요. 이것도 무례함입니다. Rudeness, impoliteness. 됐습니까?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알아둬야 될 건, 이거는 이미 알고 있어야 되는 어휘긴 한데, 혹시 몰랐다면 알아두세요. Disrespect. Rudeness, impoliteness. 그 다음에 disrespect. 리스펙트 여러분 뭐 힙합 하는 애들 많이 하잖아. 리스펙 리스펙 뭐 존경 존경. 아, 디스가 붙으면 또 반대말이 되죠. 무례함, rudeness, impoliteness, disrespect, 무례함이라는 어휘들입니다. 전부 명사들일 거고요, 전부.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impoliteness. 그러니까 여기에 뭐 리스펙트의 디스리스펙트의 반대말, 라이크의 반대말, 디스라이크. 그러니까 이거 빼면 이러면 존경, 존중, 뭐 예의 이런 뜻이겠죠. 리스펙트. 그러니까 이렇게 서로 반대말 관계가 된다는 거. 그렇습니까? 리스펙트, 디스리스펙트. 그 다음에 이제 또 여기에 impoliteness. impoliteness가 무례함인데 그러면 공손함은 뭐겠다? 요거겠죠, 요거. 공손함, politeness. 됐습니까? 그래서 IM을 붙여서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어휘 중에서 IM, IM 붙여서 반대말 되는 게 patient, impatient 있었습니다. patient, impatient. 그 다음에 in을 붙여서 반대말 되는 거 considerate, inconsiderate 있었습니다. 됐습니까? 이런 것들 어휘들 챙기셔야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 표현 I've had enough. 난 충분히 참을 만큼 참았어. 난 먹을 만큼 먹었어. 뭐 이런 뜻이죠. I've just about had enough. I've just had just about enough. 그 다음에 뭐뭐를 할때 여기 전치사 of 씁니다. Of your rudeness. 당신의 무례함을 참을 만큼 참았어요. 그 정도면 enough 해요. 충분해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 strong 못 온다. 어찌 말했으니까 강하게 말했으니까 어찌 쉬울 자리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 어찌 살고 있다 어찌 불행하게도 어찌씩 계속 올 자리고요. 그 다음에 참을 만큼 참았다라는 표현 I've just about enough. I've had enough 많이 쓴다 했죠. I've had enough. 그 다음에 of your rudeness 뭐요 어휘들 챙겨두시라 했습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there are do's and don'ts 이러고 있죠. there are do's and don'ts 뭐 가끔씩 여기 어퍼스트로피를 빼고 쓰기도 합니다. there are do's and don'ts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래서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들 이런 뜻입니다. there are do's and don'ts 해야 할 것과 do 하다죠. don't 하지 말다죠. 그래서 할 것과 해서 안될 것들이 있어요. when we live 우리가 살고 있을 때 in an apartment 그다음에 요거 이제 여러분 중학교 때 뭐라고 배웠냐면 이걸 보고 부가의문문이라고 배웠어. 부가의문문. 안 그래? 이런 거할때쓴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생각하고 있는 걸 상대방한테 확인받고 싶을 때 쓰는 영어로는 태그 퀘스천 붙이는 의문문이라고 하면 뒤에다 덧붙이는 건. 그러면 여기에 안 떼어가 왜 왔느냐? 여기에 되어라가 있죠. 되어라. 여기 이렇게 해갖고 있잖아요. 이랬잖아. 있잖아요. 그러면 뒤에 붙일 때는 없나요? 이렇게 붙여야 될거 아니야. 없나요? 됐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뭐, 예를 들어서, 뭐, 여러분들 고등학생이니까 그런 시험 문제는 안 나오겠지만, 뭐, 이런 식으로 한다든지, 엉뚱하고 너무 안 되겠습니다. 또는 여기에 조심해야 될 게, 여기에 not이 없잖아요. not이 없으니까 여긴 not이 있는 걸 선택해야 되는데, 여기에 만약에 이런 식으로 돼 있어도 틀렸다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해석을 해보면 있잖아요, 있나요가 어울려. 아니면 있잖아요, 없나요가 어울려요. 있잖아요, 없어요? 이게 어울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not이 없으니까 여기는 반드시 뭐가 있는 형태로 부가 의문 붙여줘야 된다. not이 있는 형태로 붙여줘야 됩니다.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게 있잖아요, 없나요? 그래서 꼭 not이 있는 형태를 골라주시고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the noise from your apartment has pushed me to the point where I'm almost ill. 자, 요것도 뭐 제가 예상해 보기에는 만약에 교과서 문제 중에서 서술형 낸다면 요 표현 서술형으로 낼 만합니다. 됐습니까? 자, 일단 기본적으로 간단하게 보면 push A to the point 이렇게 했어요. push A to the point 하면 push가 밀다고, to the point면 어떤 지점까지 밀고 가다 이 뜻이거든요. 근데 그 뒤에다가 지점은 지점인데 문법적으로 이 where를 보고 뭐 문법적인 설명 먼저 하면 이게 관계부사 where입니다. 관계부사. 어쨌든 관계부사든 관계대명사든 앞에 나오는 명사를 꾸며줄 때 쓰는 거잖아. 그러니까 어떤 지점은 지점인데 누가 뭐 하는 지점? 내가 거의 병들 지점 이 말이죠. 내가 완전히 뭐 병이 들것 같은 지점. 이게 어떤 시 덩어리입니다. 어떤 시. 어떤 포인트, where I'm almost ill 할 포인트까지 나를 뭐 해왔다? 밀어붙여왔다. 누가? The noise from your apartment. 당신 아파트에서 나는 소리가 has pushed me. 나를 밀어붙였어. To the point. 어떤 지점까지. 포인트는 포인트인데 어떤 포인트? Where I'm almost ill. 내가 거의 아프게 될 지경까지 밀어붙였어. 너 때문에 나 아플 것 같아. 병날 지경이야. 이런 표현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이 시제를 선택했죠. 지금 무슨 시제 썼다? 현재 완료 썼잖아요. 그래서 언제부터 언제까지? 과거부터 지금까지 계속 밀어붙여 왔다기 때문에 그래서 현재 완료라고 하는 시제를 썼습니다. 과거부터 지금까지 밀어붙여 왔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to the point. 자, 여기에 요거 가지고 이제 장난질 칠 만한 건 뭐냐? 이 자리에다가 얼토당토 함께 which나 that 같은 거 이런 거 써놓고 맞냐 틀렸냐 물어봅니다. 됐습니까? 자, 이 문법의 제목은 관계부사를 써야 할 자리인가 관계대명사를 써야 할 자리인가를 여러분들이 구분할 줄 아는지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뭐 얼토당토하게 what 이딴 거다 안대요. 그래서 이 자리에는 뭐가 와야 된다? where 여기 이 자리에 선택지는 두 가지입니다. where와 생략 두 가지가 가능합니다. 아, where는 참 웬만하면 안 하는구나, 생략을. 뭐, 왜, 근데 이거는 이제 원칙, 문법적으로만 따지면 생략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관계부사 where 같은 경우에는 잘 생략 안 하는 경향성이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어쨌든 which나 that은 안 된다는 거 알아두세요. 그래서 저랑 같이 관계대명사 수업을 많이 들었던 친구들 중에는 여기에 왜 관계부사가 와야 되는가를 증명을 어떻게 했냐. 선행사가 더 포인트죠. 더 포인트가 두 문장 분리할 때 I'm almost ill at the point라고 해서 전치사가 필요합니다. 그냥 들어갈 명사로서 얘가 들어가는 게 아니고 전치사를 달고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에는 뭔가를 at the point, 뭐 to the point, in the point 이렇게 얘가 그냥 못 들어가고 전치사를 달고 들어간다는 얘기는 이 자리는 관계 대명사가 아니고 관계 부사를 써야 할 자리라는 문법적 내용입니다. 내가 거의 아프게 될 지경까지 밀어붙여왔다. 자, 전체적으로 이 문장 살짝 정리해보면, 밀어붙여왔다, 누구를 어떤 지경까지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push A to the point라는 표현 썼고요. 그 다음에, 이걸 뭐 어떤 뭐 지경이라고 합시다. 원래는 점이란 뜻인데, 어떤 상태라고 보면 되는 거죠. 상태는 상태인데, 누가 뭐할 상태? 내가 거의 아파질 상태까지 밀어붙여왔다. to the point where I'm almost ill. 그 다음에 almost는 제가 몇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 이거 n으로 바꿔 쓸수 있는 동의어가 뭐였다? nearly였죠, nearly. 그러니까 거의, almost, nearly 같은 말이고요. nearly는 내가 추가적으로 뭐라 그러냐, near하고 nearly는 서로 아무 관계가 없다 그랬습니다. near는 가까운, 가까이에 라는 뜻이고 nearly는 거의 라는 뜻이라 했습니다. I'm nearly ill. I'm nearly sick. 뭐 일은 sick하고 비슷한 뜻이죠.
내가 거의 병들 지경까지 밀어붙여 왔어. 소음 때문에 병들 지경이야. 오케이. 그랬더니 뭐 우리말 먼저 볼까요? 저기요, 젊은 여성이 대답했다. 뭐 반응했다 했는데 대답했다죠. 나 스스로 능력이 있다면, 나 스스로 뭐라고 뭐 얘기하겠죠. 능력이 있다면 나는 더 조용했을. 자, 이거 시험 문제 나올 만한 문장이거든요. 주요 문법에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뭘 보고 얘기한 이 표현을 보고 바로 내가 반응을 하고 있죠. 이 표현. 내가 스스로 능력이 있다면 난더 조용했을 겁니다. 내가 언제 스스로 능력이 있다면? 내가 언제 스스로 능력이 있다면? 내가 과거에 더 능력이 있었다면? 아니 말이야. 당신이 괴로워했었던 과거에. 그러니까 여기다가 조금 몇 가지 말을 좀더 넣으면 좋겠는데. 왜냐하면 문법적으로 중요하기 때문에. 내가 스스로 언제 능력이 있었다면? 과거에 능력이 있었다면 내가 언제 조용했을 거다? 내가 과거에 당신이 짜증나고 힘들었던 그 과거에 조용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내가 과거에 능력이 있었다면 과거에 더 조용했을 겁니다. 근데 과거에 능력이 있었어, 없었어, 실제로는? 실제로는 없었잖아요. 그렇죠? 그럴 능력이 과거에 없었기 때문에 내가 언제 조용히 하지 못했다? 과거에 조용하지 못했다고 얘기하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3관을 하면서 주요 문법으로 나올 게 바로 뭐다? 가정법, 과거, 완료죠. 과거에 반대되는 사실을 얘기할 때 쓰는 게 가정법 과거 완료라고 했었죠. 내가 과거에 능력이 있었다면 과거에 더 조용했을 텐데, 그러나 나는 과거에 그럴 능력이 없었기 때문에 나는 과거에 더 조용하지 못했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보세요. Responded the young woman. 그 젊은 여자가 반응했다. 이거 answered, replied 할때 봤죠. 됐습니까? 대답했다. 여기에 S 붙어 있는 거 이딴 거안 된다 했어. 됐습니까? D가 있는 겁니다. The young woman. 자, 요 부분입니다. If I had the ability myself 하고 있죠. 그 다음에 여기는 뭐의 줄임말이냐면 I would의 줄임말이고요. I would have been 이 부분이죠, 문법적으로.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아까 얘기했던 가정법 과거 완료인 이유가 여기에 had 플러스 PP잖아요. 그렇죠? 아까 전에 요거 비슷하게 생긴 거 어디서 만나봤냐? I had heard 할때 들어봤어. had 플러스 PP. 이거 had가 어떻게 연달아 나와요? 이거는 have의 과거형으로 온 거고. 그 다음에 얘는 have의 pp형으로 온 거야. 그러니까 had 플러스 pp를 만족시키고, 그래서 had 플러스 pp가 if랑 같이 사용돼서 과거에 사실이 아니었던 얘기를 한번 과거에 그랬다 쳐봅시다 라고 하는 표현을 보고 가정법 과거 완료라고 한다 했습니다. 내가 과거에 그럴 능력이 있었다면 I would have been. 자, 그 다음에 이 부분 would have pp죠. would have pp. would have pp 다른 형태 안 됩니다. 내가 과거에 더 조용했었을 텐데. 됐습니까? 자, 여기서 조금 더 추가적으로 설명하면 얘를 데리고 가서 설명하죠, 뭐. 자, if I had 요게 얘가 지금 if 뒤에 요렇게 생겼기 때문에 이걸 보고 가정법 과거 완료라고 한다 했죠. 과거에 그렇지 않았는데 과거에 능력이 있었다면, 그 다음에 얘좀더 풀면 I had의 줄임말일 수도 있고요. I would의 줄임말일 수도 있습니다. I'd는 여기는 would의 줄임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would have pp죠. 여기에 구조는 would have pp. 그래서 내가 과거에 내 스스로 능력이 있었다면 내가 과거에 더 조용히 했었을 텐데. 그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실제로 과거에 있었던 일을 붙여볼게요. But I 내가 능력이 있었어, 없었어? 없었잖아. 그렇죠? 무슨 시제에 능력이 없었어? 그럴 능력이, 조용히 할 능력이 없었어. 무슨 시제에 과거 능력이 없었어? 그래서 내가 무슨 시제에 그럴 능력이 없었어? 과거에 보통 이거 가르칠 때는 이거 대신에 as 쓰더라. 나도 as 쓰지 뭐.
내가 과거에 내 스스로 능력이 없었기 때문에, 그러면 나는 과거에 무슨 시제에 더 조용히 할 수가 없었어? 무슨 시제에 더 조용히 할 수가 없었어? 과거 시제에 더 조용히 할 수가 없었잖아. 그쵸? 그러니까 지금 요거하고 어떤 내용이다? 똑같은 내용이란 말입니다. 이걸 보고 위에 걸 보고 가정법 과거 완료라 그랬고요. 가정법 과거 완료는 직설법 이거 무슨 시제야? 무슨 시제야? 과거 시제죠. 그래서 가정법 과거 완료는 직설법 과거로 바꿔 쓸수 있다. 왜냐하면 과거에 여기에 not 없잖아. not. 그렇죠? 여기 not 없으니까 여기다 뭐 집어넣어? 여기다 not 집어넣고 있잖아. 됐습니까? 여기에 not 없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번에 여기다 뭐 집어넣어? not 집어넣고 있잖아. 그러니까 내가 과거에 내 스스로에게 능력이 있었으면 나는 더 조용히 했었을 텐데. 이 조동사 have pp 기억나시죠? 여러분들 중3 마지막쯤에 열심히 가르쳐 드렸습니다. 여기에 head plus pp 보이죠? 그래서 if랑 같이 사용된 이런 거 보고 가정법 과거 완료고 과거의 사실이 아닌 걸 한번 그렇다 적어봅시다. 사실이 아닌 거야. 조용히 했어 못했어 이 사람이 과거에. 못했잖아. 과거에 그럴 능력이 있었어 없었어? 없었잖아. 나중에 밝혀지지만 이 사람은 걸을 수가 없기 때문에 휠체어를 타고 다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시끄럽게 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내가 과거에 그럴 능력이 없어서 과거에 더 조용히 해드리지를 못했다라고 얘기한다 했습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하나 더 얘기하면 이 녀석 뭐 이거는 지나간 문법이긴 하지만 우리 한번 돌이켜보면 생략할 수 있어 없어? 방금 내가 강조적인지 제기적인지 물어본 거죠. 그쵸? 여기에 벌써 해석에 나와 있어요. 여기에 얘 뜻이 이런 뜻이잖아. 그쵸? 스스로, 직접, 이런 뜻이잖아. 그러면 이게, 누구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야? 어떻게?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야, 이거. 내가 어떻게 능력이 없었답니까? 내가 누구 능력이 없었답니까? 어떻게잖아, 어떻게. 됐습니까? 그래서 이 친구는 뭐할수 있는 무슨 용법이다? 생략할 수 있는 강조적 용법이지. 생략할 수 없는 제기적 용법이 아니죠. 됐습니까? 뭐 이건 지나간 문법이니까 한번 살펴봤고요. 강조적이다. 그 말은 얘가 여기에 없고 어디에 있어도 된다? 뭐야? 여기 있어도 된단 말이죠. If I myself had the ability. 강조적이니까 강조하고자 하는 말 바로 뒤에 붙여도 되죠. 그 다음에 어떤 의미의 덩어리 끝에다 붙여도 되고요. 맞습니까? 자, 정리하자면 얘가 왜 이렇게 생겼지? 그 다음에 얘가 왜 이렇게 생겼지? 맞습니까? 과거에 그렇지 않았는데 그렇다 쳐봅시다. 라는 얘기라는 가정법 과거 완료 표현이기 때문에 얘들이 다들 요렇게 생겼다. 그리고 얘는 I had의 줄임말일 수도 있고 I would의 줄임말일 수도 있는데 그럼 선생님 이거 뭘 보고 I would의 줄임말인 줄 어떻게 알아요? 자, 얘가 만약에 had의 줄임말이라면 여기에 PP형이 와야 되잖아. 그쵸? 근데 지금 얘는 동사 원형이잖아. 그러니까 조동사 뒤에 동사의 원형 쓴 거지 had 다음에 PP를 쓴게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거 사실은 이렇게 해도 되네. If I'd had the ability 이렇게 되겠죠. 여기 똑같이 생긴 거두개 있는데요. 똑같이 생긴 거두개 있는데 이거는 I had의 줄임말이야. 왜? Had 플러스 PP니까. 근데 얘는 왜 would의 줄임말이야? 이거 PP가 아니고 동사 원형이니까 앞에 있는 건 I would라는 will이든 would든 다 조동사잖아. 조동사 뒤에 동사 원형 쓴 거죠. 됐습니까? 예, 그런 것들 보이고요. 그 다음에 Can't I just move around normally in my own home? 이러고 있죠. 계속해서 막 목소리가 어떻게 했어? 막좀 desperate 하겠죠. 그쵸? desperate 뭐였어요? 절망적인 거죠. 밑에 desperate 나오나? 곧 나올 것 같은 분위기인데, 아 여기 나오네. 여기 나오네. 됐습니까? 뭐 desperate는 뭐 이거 뭐 굳이 꼭뜻 모르고 이렇게 그림으로 익혀도 되죠. desperate는 어떤 느낌이다? OTL 느낌이죠, OTL. 좌절하는. Frustrated. 얘도 이제 동의어 많이 알려주실 거예요, Desperate도 학교에서. 뭐, Frustrated라든지. 여러 가지 어휘들 알려주시면 제발 단어 좀 외우세요. 그러니까 시험 쳐봐서 알잖아. 어? 단어가 뭐 어떤지. 그리고 여러분 참 모의고사 언제예요? 육모평 언제 쳐요? 5월 10일.
5월 18일 날 쳐? 근데 그때 예정 돼 있는데 밀릴지도 모른데? 아, 그때 안 가는 줄 알아서. 보통 뭐 구미호구나 이런 데 보니까 뭐 하루 정도 바꿔서 하던데. 일단 알겠습니다. 그렇다고 안 치진 않겠지. 니네 교과서밖에 없는데 교과서만 가지고 기말고사 안 칠 거 아니야. 그래서 Can't I just move around normally in my own home? 그래서 내가 못하는 건가요? 이러고 있죠. 내가 그냥 돌아다닐 수 있는 없는 건가요? 이 말이죠. Normally 이거 normal 오면 안 되는 거 알겠죠? 반드시 뭐 붙어 있는 ly 붙어 있는 어찌 돌아다닌다? 어찌 정상적인이야? 정상적인 돌아다녀? 정상적으로 돌아다녀? 됐습니까? 그래서 부사 와야 된다는 거. Normal 오면 안 됩니다. Normally. Can't I just move around normally in my own home? 내 집에서 정상적으로 일반 뭐 그러니까 다른 사람처럼 똑같이 돌아다닐 수는 없는 건가요? 이러고 있습니다. 됐습니까? 그랬더니 아, 계속해서 그 젊은 여자 위층에 사는 젊은 여자 계속 얘기합니다. You've gone way too far. Go too far. 이거 많이 쓰이는 표현이야. 아까 전에 참을 만큼 참았어가 뭐였어? I've had enough라 했죠. I've had enough of 이런 거 붙인다 했어. 나는 뭐뭐를 충분히 견뎠다 할 때는 전서 of 써서 I've had enough of 붙인다 했고요. 그 다음에 야 너무 갔어 이런 거 있죠. 너무 갔어. 야 선 넘었어 이런 거 있죠. Go too far입니다. Go too far. 근데 여기 이제 선택한 시제는 뭐냐 하면 요런 거 썼어. 요런 거 have 플러스 pp 써서 현재 완료적으로 과거부터 지금까지 지나쳤다. 뭐 현재 완료만 나오면 맨날 뭐 이런 그림 그립니다. 이 사람이 지금 이제 이게 앞에 again이란 말 계속 나온다 했잖아. again이란 말. 그러니까 한두 번 불평한 게 아니고 이 사람도 한두 번 위층에 사는 사람 이 젊은 여자도 한두 번 전화 받은 게 아니니까 과거부터 지금까지 쭉 너무 지나쳤어요. 이러고 있죠. You've gone too far with this. 뭐 with this noise matter겠죠. 이 소음 문제를 가지고서 너무 선을 넘으셨어요. And I'm becoming nervous. 그리고 나는 뭐 하고 있다? 그렇죠? I'm becoming 뭐 desperated 이 말이죠. Desperate죠. I'm becoming desperate. 나는 OTL 상태가 돼가고 있어요. 긴장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또 because 대신 왔습니다. Because you complain almost every day. 됐습니까? 그래서 당신이 거의 매일매일 불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신경쇠약 걸릴 지경이 돼가고 있어요. I'm becoming nervous. Because you complain. 저 뭐 since 대신에 as because 된다 했습니다. Since는 그러니까 뭐뭐 이후로 라는 뜻도 있지만 지금처럼 누가 뭐뭐 하기 때문에 라는 뜻도 있고요. 이 자리에 because of 같은 건 안 된다 했습니다. 주어동사가 있기 때문에 주어동사가 있을 때는 because와 그의 친구들 since as. 근데 만약에 여기에 you complain을 만약에 어떻게 바꾼다면 you are complainment 뭐 만약에 바뀌어있어. Your complainment는 너의 불평이라는 명사죠. 그쵸? 그러면 since를 못쓰고 대신 뭐 써야되겠다. Because of your complainment 이렇게 바뀌겠죠. 너의 뭐 불평 때문에 할 때 Because of your complainment. 지금 선생님이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 지금 여기에 주어동사가 있기 때문에 Because as since가 온다는 얘기고요. 똑같은 표현을 네가 불평하기 때문에 라고 해도 되지만 너의 불평 때문에 이래도 상관없잖아. 똑같은 내용 전달되잖아. 그때는 because as since가 안되고 because of your complainment 라고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너의 불평 때문에 I'm becoming nervous because of your complainment. 됐습니까? 예, 그러니까 서로 지금 못살 지경인 거죠. 밑에 사람대로 노이즈 때문에 열받고 위에 사람은 아무리 조심해도 계속해서 컴플레인 하니까 너버스해지는 거죠. 데스퍼레이트 하게 되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뭐 her voice became desperate. 됐습니까? 그녀의 목소리가 어떻게 되어갔다? 절망적이 되어갔다. OTL 상태가 되어갔다. 됐습니까? 자, desperate도 여러분들 동의어 꼭 챙기셔야 할 단어입니다. 됐습니까? 아직 넘기지 마시고요. 동의어 좀 써주세요. 일단 여러분들이 알아야 할 단어는 일단 요거 알아야 되겠네요. 오케이, 어디 갔어? anxious. 됐습니까? anxious 같은 말이고요. 그 다음에 모의고사에서 만나본 적 있는 단어네요. distressed. 됐습니까?
그 다음에는 뭐가 있을까? 이런 거는 아니고. 이런 거 있네. 호플리스. 호플리스는 알겠지, 뭐. 희망이 없는 이니까. 이거 말고. 드레드풀? 지금 여기는 안 나오고 있는데, 이 단어. frustrated. 그래서 절망적인, desperate, anxious, distressed, frustrated.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Her voice became distressed, frustrated, anxious. OTL. 절망적인, desperate, anxious, distressed, frustrated. frustrated. 맞지? What do you want me to do? Want A to do 동화죠. 무엇을 하기를 원하세요? 됐습니까? What do you want me to do? Desperate, anxious, distressed, frustrated. 절망적인. 자, 그 다음에 엄마요? 그다음에 여기서 어디 갔어? 자, 여기에 해석이 당신은 내가 무엇을 하기 원하세요? 이렇게 돼 있죠? 그쵸? 근데 당신은 내가 뭐좀 이거 사실은 무엇을 하기를 원하세요? 사실 우리말 해석은 좀 어색하잖아. 그쵸? 당신은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세요? 이게 좀더 우리말에서 자연스럽죠? 내가 이 설명을 왜 하느냐? 이 자리에 how 오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얘기야. 됐습니까? 반드시 what do you want me to do야. 내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what do you want me to do? 내가 어떻게 하길 바래? what do you want me to do? how가 오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how는 안 된다. how 써놓고 이 자리에 how x 해놓으면 되겠죠. what do you want me to do?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여기다가 이렇게 해놓고, 이렇게 해놓은 다음에. 오케이. 다음 시간에 여기서부터 계속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들 하셨고요. 단어 정리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뭐 클래스 카드에 3과 문장 카드도 넣어놨으니까 문장도 카드 보면서 공채로 익힐 수 있는 문장들을 익힐게요. 수고들 하셨습니다.